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스매싱 배우고 싶다고요? 스매싱이 잘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안 맞아요? 힘이 안 실리는 것 같아? 힘도 안 실리고 깎여맞고 힘이 안 실리고 뭔가 이 깊이 있게 때리는 맛이 안 나는 거야? 제대로 이 라켓에 힘이 전달되게 그렇게 때리지를 못해서 그런 거야. 이 라켓을 잡을 때 우리 그립법부터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이렇게 딱 들어보세요. 이 이스턴 그립 잡는 건 알죠? 이렇게 잡을 때 봐봐. 이 이스턴 그립을 잡았을 때는 이 면이 어떻게 와 있어? 안으로, 안쪽으로 하는 게 좀 편하지.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비틀면 저항이 어때요? 좀 더 걸리겠죠? 저항이. 그러니까 이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비틀어주면은 저항이 더 걸린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공을 때릴 때, 여기서 이걸 때릴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럼 때릴 때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비틀어 때리는 게 훨씬 강하단 얘기야. 임팩트가 맞는 순간에 봐봐. 하나, 둘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하나, 둘 이렇게 때리는 거야. 이렇게 탕 어떻게 때렸어? 바깥쪽으로. 그렇지. 바깥쪽으로 비틀어주면서 공을 때려주는 거야. 그래야지 힘이 받는 거지. 이걸 이제 내전스윙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자, 해봐요. 그렇게 때리는 것보다 요렇게 바깥으로 비틀어 때려야지. 한 번 순식간에 딱 때려야지. 이거 맞았잖아. 이렇게 맞았으면 이렇게 때리다고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살짝만 그렇지. 그렇게 때려야지. 그런 느낌으로 때려야지. 손목을 이렇게 툭 살짝 비틀어. 더 밀어야지. 아니, 너무 비껴 때리면은 공이 어떻게 돼? 이렇게 빗 맞잖아. 이렇게 들고 있어. 느낌 느껴봐. 어떻게 때렸어? 힘이 받아 안 받아? 봐봐. 들고 있어 봐. 자, 이렇게 그냥 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탕탕 때리니까 힘이 실려, 안 실려? 해봐, 때려봐. 라켓을 좀 가볍게 툭, 툭, 툭 던져. 헤드를 던져. 자, 느낌 봐봐야지. 느낌 잘 봐. 그냥 이렇게 밀면 이게 세상 없어도 안 나간다고. 그리고 내가 몸이 이 정면에서 12시 방향으로 때리면 안 돼. 딱 섰을 때 12시죠. 12시 방향으로 때리면 안 되는 거야. 12시 방향으로 때리면 힘이 안 실리는 거야. 어디로 때려야 돼? 12시, 1시. 1시로 때려야지 비틀어 때릴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때려야지.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때려야지 라켓이 어떻게 돼요? 쭉 지나가지. 그죠? 느낌이. 그러니까 스윙이 매끈하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스윙이 이렇게 쭉쭉 가줘야 되는 거야. 그럼 뭔가 이렇게 힘이 딱 걸려가지고 바깥으로 짜주면서 손목을 비틀어주면서 끝까지 가는 거지, 스윙이. 그러니까 스윙이 가는 길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치?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그치? 그리고 허리도 봐봐, 허리도. 허리도 그냥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라 좀 더 비틀어. 여기까지 비틀어. 완전히. 완전 허리가 힙턴이 어디까지 갔어? 완전 돌아왔지? 등 쥐고서 때리는 거야. 내 등판이 상대방한테 보여야 돼. 상대방한테 보이고 때리셔야 돼. 이렇게 해야지 회전이 더 크게 먹는다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때리는 것보다 90도 틀어주는 것보다 한 120도 정도 틀어서 빵 때리는 게 훨씬 낫잖아. 그치? 이런 느낌으로 치는 거야. 자, 노킹 해주면 자, 이 상태에서 완전 이렇게 돌려 때려. 완전히 내 체중이 허리가 뒤로 갔지? 뒤로 가서 앞쪽으로 쏟아지면서 이렇게 때리는 거야. 내 상체를 뒤로 젖혔다가 이렇게 세우면서 상체를 뒤로 젖혔다가 이렇게 세우면서 때리는 거야. 손목이 너무 빨리 꺾이면 안 돼. 이렇게 빨리 꺾이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밀어줘야 손목이 이렇게 핸드포스가 유지가 돼야지. 그래야지 여기에서 딱 걸리고서 여기 걸리고서 마지막에 비틀어줘야지, 이렇게. 가면서 비틀어야지. 그렇지, 그렇게 밀어줘. 맞아, 맞아. 야구랑 똑같아. 야구 투수가 던질 때 공을 이런 자세도 봤어? 이렇게 밀고 나가잖아. 봐봐. 이렇게 안 던지잖아.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야. 손목을 벌써 여기서 먼저 꺾으면 힘이 안 실리는 거야. 이렇게 먼저 꺾으면 힘이 실릴 수가 없지. 이렇게 밀고 들어가야지 힘이 실리지. 이렇게. 어깨로 약간 밀어준다는 느낌. 정타 잘 맞춰야지. 하나, 둘. 어깨 아파? 어깨가 아프면 안 돼.
너무 많이 깎잖아. 이렇게 너무 많이 회전을 시키면은 공의 힘이 받아 안 받아. 일단 정면이 먼저 맞아야지. 맞고서 마지막에 털어줘야지. 그치? 맨 마지막에 털어줘. 일단 쭉 밀어준다는 느낌. 근데 이거 감도를 조절을 해야 돼, 네가. 너무 많이 비틀어도 안 되고. 그렇지. 탈락. 나 봐봐. 너무 많이 깎잖아. 그럼 힘이 받아 안 받아? 안 받잖아. 좀 밀어. 뭔가 밀으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밀어 이렇게. 밀면서 떠야지. 힘 받아. 안 받을. 이쪽 밀면서 짜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돌리니까 힘이 받아 안 받아. 그 라켓에 그 샤프트에 텐션이 받아야 돼. 너무 확 돌아가면 텐션이 안 받잖아. 이렇게 해서 밀어봐요. 밀면 여기 샤프트에 텐션이 받아야 되지. 이거를 봐봐. 이렇게 빗면으로 하면 샤프트 텐션이 안 받잖아. 다시. 너무 이렇게 돌린다니까? 일단은 밀어 먼저. 아, 큰일 났다, 이거. 하나도 안 되네? 어? 이 손목을, 이게 눌러주는 느낌이 하나도 안 나네? 자, 하나, 둘. 아니, 이거, 이런 저질 스매싱으로 어떻게 게임을 한 거야, 그동안? 힘이 하나도 안 걸리는데? 그지? 이거봐, 앞으로. 에? 너무 돌린다. 아이고, 큰일 났네. 느낌이 하나도 안 사네. 여기서 이 공이 맞았잖아. 그럼 너무 이렇게 회전을 준다고. 이렇게 너무 회전을 줘. 그럼 힘이 나야 안 나요? 안 나지. 일단은 내 스윙이 앞으로 똑바로 가는 거야. 가는 게 전제 조건이 돼야지. 앞으로 가면서 마지막에 회전만 이렇게 넣어주는 거지. 처음부터 아예 임팩트 순간부터 이렇게 돌려버리면 안 되는 거야. 내 스윙은 어디로 나가야 돼, 항상? 어? 12시 방향으로 스윙은 나가는데 이거 비틀어주는 거를 1시 방향으로 비틀어주라고. 느낌이 이런 느낌이지. 그죠? 이 면만 이렇게 임팩트 구간에서만 이렇게 비틀어주는 거라고. 응? 그대로 때려야지. 그래야지 이게 똑바로 맞지. 힘이 실려야지.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뭔가 팡 터져야지. 다시. 그렇지. 이거 그 중간에 그 스윙이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 펴질라가면 안 돼. 그냥 내 팔이 접힌 상태에서 한 방에 돌아가야 돼. 그렇지. 스윙은 항상 어깨에 힘이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고. 너무 필려고 하면. 그렇지. 필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공이 낮게 올 수도 있고 높이 올 수도 있잖아. 그럼 낮게 오면 어떻게 돼? 낮게 오면 팔을 접어서 때리는 거야. 높이 오면 어떻게 해? 팔을 접혀서 때리고. 그 스윙 스피드가 죽으면 돼, 안 돼요? 스윙 스피드는 절대 죽으면 안 돼.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짧게 해봐, 짧게 이렇게 쭉쭉 해봐. 쭉, 쭉, 그래요. 쭉쭉. 그렇지. 그렇게 스윙 스피드는 항상 일정해야지. 일정하면서 헤드만 살짝 뒤틀어주는 거라고 했잖아, 마지막에. 그렇지. 스윙의 아크는 항상 똑같아야 돼. 일정하게 쭉 던져줘야지. 팔이 항상 펴지는 건 아니야. 낮게 올 수도 있잖아. 낮은 거 때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스윙이 항상 똑같이 돌아가줘야지. 그러니까 어깨 힘이 들어가면은 스윙이 일정하게 안 나와. 쭉쭉 던져주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아크를 만들어 조절해야지. 허리 상 숙였다가. 살짝 허리 안까 모았다가 뒤로 댔다가 땅. 그렇지. 땅. 오케이. 자, 이거 선수들이 왜 다 잘 때릴 것 같아? 모든 공을 다 잘 때리잖아, 그지? 스윙이 항상 일정하니까 그런 거야. 땅, 오케이, 아주 좋아요. 땅, 오케이, 하나 더. 땅, 오케이, 됐어. 내가 만약에 공을 때려, 그럼 여기 있든 간에, 봐봐. 사이드에 있어. 이렇게 때리고, 요 앞에 있으면 그냥 당연히 잘 맞는 거고. 여기 측면에 있어. 측면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측면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 똑같이 때리는 거야, 이렇게. 그 스윙을 항상 일정하게 해줘야 된다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텐션이 이렇게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거를 연습을 해야지, 이거를. 그죠? 지금 여기서부터 뭔가 이렇게 틀어지니까 에임이 그 임팩트 순간이 뭔가 틀어지니까 그냥 안 맞는 거야. 엄청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샷 하나하나가 그 상대방하고 수준 차이가 나니까 실력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지. 그 스트로크가 불안정하니까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거야. 응? 내가 스트로크가 확실해야지 상대방한테 안 밀리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원생,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견적이 좀 많이 나오고